오늘의 첫 일정은 프라도 미술관입니다. 마드리드, 스페인의 3대 미술관 중에 하나인 프라도 미술관에 왔습니다. 건물이 아주, 이야, 정말 건물 자체도 아름답네요. 무세오 델 프라도. 이 사람은 이 벨라스케스라는 사람인데요. 이 사람이 이 스페인의 3대 화가 중에 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궁정화가인데요. 이 사람이 그린 유명한 그림이 시녀들이라는 그림이 있어요. 거기에 마리가레타 나오죠. 그걸 그린 사람입니다. 인생이 굉장히 아름다웠던 사람입니다. 천재적인 화가였고요. 왕의 총애를 받았던 벨라스케스. 자, 우리 덕수궁의 미술관에 온 것처럼 이 건물들이 좀 눈에 익죠. 자, 여기 보면은 진짜 이 작은 풀들이 아주 그 점점 눈이 내린 것처럼 이렇게 하얗게 자그마한 꽃들이 피어 있습니다. 아, 그쪽이 있고. 새벽밥 먹고 지금 나왔는데 벌써 프라도 미술관을 들어가려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줄을 서 있습니다. 지금 10시 다 됐습니다. 저희 입장에서는 새벽밥이었습니다. 오픈을 10시에 하는데 사람들이 많이 줄을 서 있네요. 지금 이쪽이 아마 인트런스인 것 같은데. 어? 우리는 자기야, 이쪽으로 와. 자, 우리는 이 줄이 아닌가 봬. 이 기다리고 있는 이 줄이 아니고 다른 데인 것 같습니다. 고야. 여기 고야가 있네요. 자, 근대 화가의 화풍의 창시자 고야. 스페인이 낳은 천재 화술 화가죠. 여기에도 무세오 델 프라도라고 써져 있네요. 여기 측면인 것 같습니다. 저희는 또 표를 예약을 했기 때문에 출국 입구가 다른 것 같습니다. 여기도 또 입구가 있네요. 어제도 마드리드 왕궁 가는데 표를 애매했는데 각각 여기는 단체 들어가는 곳, 개인 들어가는 곳, 개인 예약 티켓 한 사람 들어가는 곳, 뭐 아주 입구들이 엄청 다르더라고요. 여기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관람을 시작하겠습니다. 프라도 미술관. 대장간, 대장신. 엠브르그의 작품들이 역시 색감이 다르죠. 카를로스 가족의 원본을 보고 있습니다. 고야의 방입니다. 고야의 그림들을 보고 있습니다. 지금 고야 방의 특별 전시실입니다. 고야가 그린 예수님, 그리고 고야의 특별관입니다. 자, 카를로스 3세, 이 그림 많이 봤죠? 고야의 작품에 옷 입은 마야, 옷 벗은 마야,
정말 유명하죠. 빨리 찍으세요. 한번 다음에 이제 옷 벗은 마야. 그 당시에 이런 누드화를 그렸다는 거에 대해서 혁신적이라고 했다고 합니다. 이제 마리가리타입니다. 궁전화가가 되면서 궁전에 있는 그 키가 작은 사람들, 그 사람들 그림 그리고 벨라스케스의 자화상, 그 다음에 벨라스케스의 지금 그림을 보고 있습니다. 입니다. 아우, 이 엄청난 대작에 이 화면을 살린 이 빛과 와, 무리요도 진짜 엄청난 대작이네요. 무리요의 작품을 보고 있습니다. 아, 무리요의 성모승천. 그림 중에 가장 유명한 목동입니다. 아, 태고지. 이야. 무리요의 작품들을 한번 쭉 보겠습니다. 루베스의 산미신입니다. 여기가 벨라스케스의 시녀들이 있는 방이고요. 그 그림이 어디 있는지 알겠죠? 저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는데 그쪽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여기는 합스부르크 왕가의 사람들을 그려놓은 거고요. 벨라스케스의 시녀들, 그 유명한 시녀들, 엄청난 해석의 해석을 낳고 있는 그림이죠. 아, 마리게타, 중앙에 있는 공주, 그 벨라스케스 그림을 그리고 있는 사람. 저 너머에 또 왕조. 아, 정말 유명한 그림입니다. 벨라스케스를 만들어낸 그림이죠. 미술관에 와서 잠시 당보충을 하고 있습니다. 오, 케이크 너무 예쁘죠? 이야, 예쁘다. 우리가 프라도 미술관에 있는 카페, 1층에 있는 카페입니다. 여기에서 당보충을 했어요. 아, 대리석 작품들이에요. 풍이 되게 밝죠. 고야의 그림인데 잘 나갈 때 풍이 되게 밝습니다. 고야의 시기는 세 개로 나누는데 이때는 되게 살기 잘 나갔던 시절의 고야의 그림들인 것 같습니다. 고야의 즐거운 놀이를 하고 있는 이 그림입니다. 고야방인데요. 역시 고야의 어두운 시대. 이거 아주 그림 자체, 방 자체가 어둡습니다. 어두운 시대를 나타내는 그림입니다. 고야의. 고야의 5월 3일, 5월 2일, 5월 3일 그림입니다. 프랑스 근대에 처형당하는 이 그림을 통해서 또 피카소는 게로니카를 그렸죠. 도시의 쾌락의 정원이 있는데요. 사람들이 정말 엄청 많죠. 철통방울을 하고 있어서 찍을 수가 없네요. 중간에 휴식하는 돔입니다.